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또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개월 만에 찾아온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6월 FOMC도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1.2% 이상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다우존스는 반등을 했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좀 보면은, 일단 테슬라는 흐름이 좋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테슬라 반등했고, 하지만 그 나스닥의 지수 하락을,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와 AI, IT 기술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보다는 많이 안 빠지고요. 또한 최근에 증시의 상승 흐름이 강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시장의 하락은 좀 그래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거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콜옵션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시장의 급등도 잘안 나오지만 급락도 잘안 나온다. 이렇게 뭐 도이치뱅크 사태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급락도 거의 변동성, 지수 변동성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좀 종목 장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리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텔레칩스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네. 그리고 자율주행을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텔레칩스에서 설계한 이제 이 회사는 팹리스니까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로 생산하겠다 보니까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힙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그 내용으로 급등도 나올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급등은 안 나왔고요. 하지만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칩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용기 관련주인 연우 네. 살펴보겠습니다. 뭐 연우는 어제 추천하고 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 나왔다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오늘 그냥 약보합인데요.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용기 회사들, 또 리오프닝과 함께 추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어제 사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광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백광산업,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하신 지금 분들 많으신 것 이제, 같아요. 제가 10,000원 밑에 있는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 그리고 매수를 계속 추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백강산업을 6,000원부터 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00원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추가 추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눌림목 나오면은 추가 추천을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현재도 55% 수익 중이고요. 이제 목표가는 14,000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목표가가 14,000원이면 지금 10,000원이니까 40%의 상승률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초보들의 마인드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지금 만약에 10,000원에 사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6,000원에 사서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5% 빠지는 거랑 지금 급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뒷북쳐가지고 지금 샀는데 마이너스 5% 빠지는 거랑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유자 하신 분들만 14,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눌림목 나오면 그때는 제가 재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광산업은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돈이 보이는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댐 붕괴 나비 효과. 자, 그래서 세계 식량난 심화할 것에 대한 내용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는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를 확보하는데도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강이 범람하면서 엄청난 위기가 또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되면서 작황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이제 밀이나 관련 곡물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오전에 관련주들이 조금 그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또 그 도전 369 수익률 대회에서 관련 곡물주를 편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돈이 보이는 뉴스에선 다른 종목입니다. 한번 같이 보고 추가적인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식량난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처음에 추천해서 한번 대박 났던 종목이죠. 대한제당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한제당은 대표적인 설탕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1.64% 강세 보이고 있고요. 3,72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슈거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넉 달째 오르고 있는데요. 네. 대한제당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제당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4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추천하고 나서 약 40%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설탕 가격이 뭐 지금 우크라이나 댐 붕괴 사고 아니더라도 11년 만에 현재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설탕 테마주로 지금 묶여 있죠. 그래서 뭐 설탕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대한제당 그리고 대한제당 우선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수할 때는 종목 공략 후에 단기로 한 4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눌림목에서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한두 번 정도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제가 한번 두 번째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제당 지금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대한제당 보면은 그 4월 달에 제가 편입했던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급등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그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지금은 그 4,750원 이상 고점 찍고 현재는 3,715원으로 많이 이제 조정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편입한다면 박스권 매집 이후에 다시 급등할 거라고 봐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제당 목표 주가 4,400원으로 잡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고점까지는 안 보고요. 4,400원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400원, 손절라인은 3,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는 세슘 기준치 180배, 일본 우럭의 해수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이 내용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뉴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CJ시푸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제가 이제 추천할 때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했으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CJ시푸드의 후속주를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후쿠시마 세슘 기준치가 180배 로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오염수 방류 관련주는 결국은 거의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부나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을 하면 할수록 이런 노이즈 효과로 관련 그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2020년에 중국 원전, 우리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둥반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동부 지역에 원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많이 좀 몰려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좀 이쪽에도 지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뉴스 속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CJ시푸드 대박 종목 후속주로 한번 말씀드릴 종목은 오르비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은 또 원전 관련주, 소형 원전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네.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4,3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그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원전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8,000원까지 지금 가는 상황에서 소형 원전주들도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르비텍을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원전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단기 급등 나오고 지금 분봉상 눌림목일 때 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제 오늘 오전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산물이 수입됐을 때 이게 여기에 이제 방사능이 얼마나 지금 그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그 관련주로 그냥 단순히 수산물 관련주만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찌됐건 이 테마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그 종목의 밸류를 미래 밸류를 땡겨서 사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포심에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노이즈 효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CJ시푸드도 지난달에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결국은 최근에 이제 어제도 급등 나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보유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급등하고 현재는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르비텍 뭐 그 오늘 4,750원 찍고 나서 눌림목 주고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번 3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오전에 이제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아, 3분봉 안 되나요, 지금? 자, 그러면 그냥 일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4,340원. 자, 3분봉이죠? 네, 이게 3분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아까 10시 30분 전에 네. 방금 얘기했던 그 이슈로 인해서 여기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슈가 한번 되다 보니까 개인들 따라 붙었다가 이제 그 기존에 매집했던 물량이 다 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집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매집한 다음에 정고점을 트라이하거나 아니면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이 많다면 오늘 그냥 종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그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르비텍 목표 주가 5,300원 바라볼까요? 네, 5,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300원, 손절 라인은 4,100원. 우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또 매니저님이 밴드에 투자 정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이제 무료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되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